안녕하세요. 묘식당이에요. 오늘은 영양 많고 달콤하고 맛있는 미니 단호박으로 정말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깨끗이 씻은 단호박은 먼저 칼로 좀 잘라 주셔야 되는데요. 너무 단단해서 그냥 자르기에는 조금 위험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딱 2분만 돌려서 자르시면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자르실 수 있어요. 단호박은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안에 씨 부분은 숟가락으로 파주시는데요. 단호박에는 펙틴과 베타카로틴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고 또 시력보호에도 좋을 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특히 이 단호박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페놀산 성분은 발암성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제거해주니까 단호박 드실 때는 껍질째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더 영양에 좋아요. 단호박은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서 믹서나 블렌더로 갈아주시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살짝 남겨두었다가 이렇게 편으로 한 6, 7쪽 정도만 남겨서 잘라주세요. 믹서기나 블렌더에 잘라놓은 단호박 넣으시고요. 여기에 계란 3개만 톡톡톡 터뜨려서 넣어주세요. 미네랄 소금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계피가루가 있다면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올리고당 한 스푼만 더 추가해 주셔서 이제 곱게 갈아주세요. 껍질까지 같이 갈았더니 이렇게 초록초록한 색깔이 됐어요. 이제 내연용기나 사기 그릇에 올리브유 살짝 발라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편으로 썰어두었던 단호박 예쁘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위에 반죽을 부어주세요. 반죽을 평평하게 펴주시고요. 여기에 실리콘 뚜껑이나 또는 전자레인지용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서 8분 정도 돌려주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반죽이 묻어나지 않으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접시를 이용해서 한번 뒤집어주세요. 모양이 예쁘게 나왔죠? 단호박 케이크는 잠시 식혀두시고요. 이제 함께 곁들일 디핑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무가당 요거트 2스푼 듬뿍 넣어주시고요. 간마늘 살짝, 그리고 레몬즙도 한 스푼 정도, 그리고 올리고당 한 스푼 넣어서 싹싹 비벼주세요. 여기에 파슬리 가루가 있다면 같이 첨가해 주시면 훨씬 더 근사하겠죠? 케이크는 차갑게 식혔을 때가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한쪽 잘라서 맛을 볼까요? 밀가루도 들어가지 않고 버터도 들어가지 않아서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각종 성인병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찍어서 안을 살펴보면 아 정말 맛있고 촉촉해 보이는데요. 그냥 드셔도 좋고요. 이렇게 요거트 소스에 콕 찍어서 드셔도 참 맛있어요. 남은 케이크는 이렇게 조각으로 나눠서 냉장고에 넣고 식사하시고 나서 디저트로 하나씩 드셔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항상 감사드려요.